6.25 전통에서 백성들의 비지배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권력 견제입니다. 서로 견제하게 만듦으로써 통치 권력이 남용되거나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관원기구, 탄핵기구, 감찰기구는 사람이 사는 사회는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승환 교수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러한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는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후한소라는 역사서에서는 백사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주 품평이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100가지 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자기 멋대로 한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저기에 영어의 리버티라는 단어가 동양으로 수입이 됐을 때 전통적인 단어들 가운데 무얼 가지고 이걸 번역할까 하다가 자유라는 단어를 채택하게 됐어요. 공동체의 모두가 따르는 어떤 규범이 있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왜 서양 사람들은 이상으로 생각할까?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죠. 서양의 여러 가지 정치 사상서, 정치 철학서가 동양에 소개되면서 점차 부정적인 뉘앙스는 사라지기 시작을 했죠. 자유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삼는 정치 체계에서는 입법의 기준으로서 이러한 기준들을 상정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harm principle입니다. 타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를 끼치는 경우 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원리가 자유주의 사회 입법의 제1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Principle of Self-Inflicted Harm.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 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Offense Principle. 혐오의 원칙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피가 뚝뚝 흐르는 돼지 창자를 가지고 고무줄 놀이를 한다. 늘렸다 줄였다. 아 혐오스럽다. 저거 그 사람의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되느냐 마느냐. Benevolence Principle, 자비의 원칙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공경에 처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Moral Legalism, 도덕적인 입법주의, 도덕적 이유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풍속법이라는 거. 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은 비교적 공통된 정치 원리를 실행을 하고 있죠. 정부 권력이 무제한 확대되는 걸 견제를 한다. 첫 번째, 둘째는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준다. 세 번째는 이러한 정부 권력의 행사 방식이나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따른다. 법치주의를 채택한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자유의 정도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아주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어떤 정치의 원리들이겠죠. 유교는 자유주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유교는 공동체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지 않았던 공동체주의적 사회 산물인 유교의 산물인 이런 덕과 공동체 의식이지만 자유주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덕과 에토스, 기풍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동양에서 무위가라고 불리는 또는 고복 격양가로 부르는 노래로부터 우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어쩔까 싶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가 지면 돌아와서 쉰다네.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 갈아서 내가 먹고 사는데 재력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서 재력은 제왕의 권력이에요. 제왕의 통치 권력. 통치 권력이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지배를 하지 않을 때 그 통치 권력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군주가 무위 정치를 행하면 백성들은 자화하게 된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간섭하고 강압하지 않을 때 백성들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읽어 나갈 수 있다. 이게 노자와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의정치 이상이죠. 무의정치는 유가에서도 역시 이상으로 삼는 정치 이념이었어요. 공자는 논어 유령공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의로서 다스린 이는 순임금이셨다. 그는 어떤 정치를 행하셨는가? 그저 몸을 공손히 하고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을 따름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몸을 공손히 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면 공손하게 읍을 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그래요. 경청의 정치를 시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는 것은 강압적이고 간섭적인 자의적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무의 정치는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채택됐던 조선에서도 똑같이 최고의 정치 원리로 숭배가 됐어요. 성종실록에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무의 천하치. 이 말은 임금이 전혀 하는 일이 없는데도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인에 가까운 모범적인 군주는 자의적 지배를 일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금께서 윗자리에서 본보기가 돼서 모범을 보신다면 아랫사람들은 감화돼서 저절로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무의 천하치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무의는 좋은 정치의 이상이 됐고 무의는 통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 지배가 부재한 좋은 정치를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제군주 1인에 의한 자의적이고 폭압적인 정치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고안되고 실행됐는데요. 첫 번째는 군신공치와 재상제도. 군주 혼자 다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임금과 신하가 같이 공치하고 협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권력의 분산이죠. 두 번째가 군주의 자의적 지배를 제어하기 위해서 경연제도와 대관제도를 만들었어요. 경연은 군주에게 헌법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헌법 이념을. 대관은 군주가 자의적 권력 행사를 못하도록 끊임없이 간언하고 제어하고 군주를 간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헌법적인 근거로 조종성헌, 경국대전, 국조오리의 주례 등의 법전과 예전이 통치 권력을 제어하는 헌법적인 근거로 인용되었다. 마지막 1번, 2번, 3번이 통치 권력에 의해 국왕에 의해 무시당할 때 신하들은 마지막 비상수단으로서 그를 반정을 일으켜서 파면시킬 수밖에 없었다. 입헌주의적 규범의 첫 번째 원천은 조종성헌이다. 두 번째는 법전과 예전, 특히 예라는 규범의 체계다. 세 번째는 논어, 맹자, 대학 등 유교 경전이다. 이 세 그룹이 입헌주의의 규범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조종이라는 것은 선왕들을 가리킵니다. 조종성헌은 선대로부터 계승되어 온 왕도정치의 규범을 담은 헌법적 장정과 모범적인 관습들의 체계인데 숙종 때의 일입니다. 숙종이 자기 장인어른 민유종이라는 분을 병조판서에 앉히고 유임을 시키려고 하자 신료들이 반대를 해요. 특히 대각. 대각은 사헌부와 사관원을 가리켜요. 사관원은 국왕의 잘못을 주관하고 봉박하는 임무를 가진 간관입니다. 사헌부는 왕실 가족 그리고 고급 관료들의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감찰기구예요. 이 두 가지 기구는 힘을 합쳐가지고 국왕 권력을 견제하는 데 굉장한 기능을 수행을 했는데 이런 근거들을 들어요. 역대 영정과 조종성헌에서는 국구, 그러니까 임금의 장인어른이 정사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지 않아왔습니다. 선대 국왕들께서는 임금님의 장인이 아무리 아깝고 훌륭한 인재라 하더라도 정치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더 현능한 인재를 초빙하고 인척, 적신을 멀리해야 공사 구분이 엄격해지므로 아무리 장인어른이 재주가 뛰어나다 해도 만세 통일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국왕의 인사권 행사에 반대하는 헌법적 근거들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역대 영전에 어긋난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예의 관습. 두 번째, 조종 성원에 어긋난다. 세 번째, 만세. 수많은 생을 지나도 변치 않을 공통된 의리, 원칙, 원리에 어긋난다. 세 가지 이유로 이건 장인, 경조판소 유임시키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제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러한 국왕의 인사권을 제어하려면 인사권 경국 대전이라는 실정법적 체계보다 한 단계 상위 단계에 있는 어떤 농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역대 영전 조종 성은 만세통이라는 이러한 근거들이고 이것이 바로 헌법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런 클러스터 개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효력을 상실할 때는 그보다 상위적인 헌법적 근거로서 철학 원리, 철학 이념, 즉 유교 경전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상위법적인 근거로 유교 경전을 들기도 합니다. 성종 때 이래요. 대신들이 내수사의 장리 사업을 비판을 하고 들었어요. 내수사는 왕실 내부에서 수요를 필요로 하는 재원을 담당하는 기구죠. 장리라는 것은 고리대금업이에요. 민간에서는 고리대금 이윤이 50%였어요. 조선시대. 어마어마하죠. 내수사에서는 30% 이자를 받은 거예요. 신하들이 반대해요. 아니 어찌 왕실에서 고리대금 사업을 하십니까? 맹자 양희왕 편을 들어요. 맹자가 양나라에 가서 혜왕을 만났을 때 혜왕이 첫 대면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르신께서, 선생님께서 먼 데서 이렇게 오셨는데 내 나라를 위해 어떤 이로운 말씀 해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맹자가 정색을 하고 반박을 해버려요. 아니 임금님, 임금님께서 내 나라에 이익되는 걸 찾으시면 밑에 대신들은 내 집안에 이익되는 것 찾고 그 밑에서는 또 전부 자기 것 찾으면 상하 교 정리.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다툼 해가지고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의 이러한 나라를 인과의의 왕도정치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맹자의 양형편을 예로 들어서 왕실 내수사의 고리대금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비판자는 바로 대사관 이세필이라는 분이에요. 이세필이 맡았던 직책은 대사관이었는데요. 대사관은 사관원이라고 불리는 기구의 수장입니다. 사관원은 사헌부와 함께 합세해가지고 국왕의 잘못을 규관하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할 때는 다시 홍문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삼사합계라고 합니다. 세 가지 기관이 합동으로 임금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견제했던 거죠. 국왕을 견제하는 또 다른 장치가 이제 경연입니다. 경연은 임금님에게 헌법적 원리, 사례들을 교육시키는 군주교육의 장입니다. 가장 경연에 많이 참석했던 게 즉위 4년째예요. 조강, 아침 경연에 103회, 주강, 점심때 31회, 저녁에 99회, 이 법강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강의가 233회 참여했고, 소대, 임시로 불시에 만나서 강의 들었던 게 16회, 야대, 밤에 만났던 게 12회, 해서 토탈 1년에 261회 강연을 들었으니까 오늘날의 대학원생보다 엄청 많은 강의를 듣고 선생님 말씀을 경청했던 거죠. 자, 경연에서 역시 임금의 권력을 제어하는 소위 격군심의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임금의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유교 입헌주의의 의의를 말씀드릴게요. 유교 조선에서는 폭군 연산군과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오리엔탈 디스포티즘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이러한 유교적 입헌주의 실행을 통해서 통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어하고 백성들 또는 대신료들의 비지배적 자유, 자율적 삶의 공간을 확충하는 데 유교적인 입헌주의가 큰 기여를 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반반으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옳고 그름의 투쟁이에요. 항상.
그러지 말고 리즈너블한 어떤 공유하는 어떤 가치, 거기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관용하고 온건함의 미덕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 뜻 있는 사람끼리 한번 해보자 하고 뭉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시민들의 독성이 형성될 수 있다. 독성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프랙티스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실행을 통해서 완만하게 누적되고 축적이 돼서 공기처럼,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에 만연하게 될 때 우리의 헌법, 우리의 정치 더 성숙되고 번영할 수 있으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이를 운용하는, 관리하는 사람의 덕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로 지나친 간섭과 지나친 공격, 거친 언사를 좀 자제하고 온건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관용하면서 이러한 그 덕성을 키워나가면 우리의 정치 사회가 훨씬 건전해지리라고 기대합니다.